안녕하세요. 펀드 매니저 몽견우의 신뢰도 높은 방송, 정직한 방송, 주식후견의 TV입니다. 아, 여러분들 계속 적자 회사를 갖다가 무료 종목인, 그리고 비전문가들에게 듣고, 뭐 테마를 탔다, 작전을 탔다,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셔서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런 종목들은 사실상 뒷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회사들은 뒷배경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은 적자 회사지만 제가 말씀드린 적자 회사와 다른 이들이 말하는 적자 회사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티라유테 5,920원인데 뭐 시가총액 보시면 1,000억이 되지 않는 그런 회사죠. 매출액이 늘어감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따라와야 되지만 원래 초기 스타트업은 그렇게 향상된 어떠한 매출액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업황이 좋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한 것처럼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미리 손을 내밀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때 작전세력이 내 돈을 불려준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사업은 무조건 대기업들이 따라붙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최근에 매출액도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부채 비율도 보면은 뭐 전혀 투자하면 안 되겠지만 그죠? 우리는 그래도 어떠한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경우가 많겠죠.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어쨌거나 SK가 1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최대주주 역시도 한43%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권에 대한 방어는 확실하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이 회사가 하는 부분은 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매출,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게뭐 로봇을 통한 고도화의 그런 효율적인 공장 운영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테마에 딱 부합되는 그런 회사겠죠. 여기다가 기술력까지 따라준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좋은 미래를 볼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특히나 SCM 솔루션 이런 부분, 물동량을 조절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티라 로보틱스 부분이에요. 하드웨어 매출 부분에서 AMR 등 자율주행 물류 로봇 이런 부분들. 지금 테무와 알리가 어마어마한 공세를 하고 저가를 때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요런 자율주행 물류 로봇들이 어마어마하게 물동량을 처리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티라 로보틱스는 시리즈 A 투자를 통해서 총 175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받았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 업체들, 자문사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문사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 많을 거고,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분명히 유망하다. 그리고 정석적인 루트를 밟고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갑자기 우회상장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티라 로보틱스에서 진행하는 물동 로봇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티라유텍의 손익포괄계산서 이거 한번 보면은 수익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판매관리비가 여전히 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맡고 있다는 부분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 매출만 본다고 하면은 전년 대비해서 한30% 정도 성장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출 채권 역시도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을 알 수가 있다. 매출 채권이 늘어나고 매출액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시장의 점유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시장에서 이 회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양수인 LS 일렉트릭 주식회사다. 대기업이 제가 돈이 되는 곳은 먼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돈이 되는 겁니다. 무려 270억 원이나 들어오면서 이제 최대주주의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의미적인 게 뭐냐? 이게 뭐 270억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뭐 의미가 있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최대주주가 돈이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보시면은 양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수인이 LS 일렉트릭 주식회사와 그 다음에 JLK ESG 미래 모빌리티 밸류체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미래 모빌리티 밸류체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SK가 지분을 조금 줄인 부분이 있지만 이 회사 안에서 SK와 LS 일렉이라는 대기업 두 개가 존재를 한다. 충분히 매력적이고 대기업에 있는 전문가들 역시도 여기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시는 법을 보시려면 스터디클럽 한번 오시면 됩니다. 스터디클럽에서는 제가 7월 24일날 팀원 위메프 관련된 내용을 이미 뉴스에서 퍼진 것 이상으로 다 진행을 했고요. 이날 제가 총
예상되는 손실이 파급적으로 봤을 때 1조 이상이 될 거라고 추정을 했었어요. 다음날 뉴스에서는 1000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는 이날 당일 1조, 그리고 은행권과 여러 가지 부분, PG사, 그 다음 카드사가 감당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 다음에 상위 벤더가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용산 이야기 들리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죠. 용산이 상위 벤더도 총판도 엄청나게 물려있다라는 이런 부분. 이런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한달 학원비 15만 원 정도 내시고 가져가시면서 그 다음 제가 이 강의 내용을 토대로 이제 알려드리는 공유 종목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수익까지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요. 15만 원 내시고 공유 종목으로 수익률이 훨씬 더 높으신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폭락장에서 우리는 전체 시장의 5%만 상승하는 그 목요일 끔찍한 장에서 공유 종목 5개 중에 4개가 상승하고 1개가 약간 떨어진 하락을 했다.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신뢰도도 높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을 때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스터디클럽 참가비가 오릅니다, 여러분들. 같은 내용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시는 거 8월 1일자부터 변경이 되니까요. 그 전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배움에 돈을 아끼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다는 거꼭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라이텍 차트를 한번 보면은, 와, 최근에 뭐, 이 이유서가 이제 미리 좀 나오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락이 나온 상황이다. 보시면 여기 거래량 엄청 터졌고, 그다음부터는 거래량 없이 이렇게 빠졌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 없이 빠졌다. 지친 사람들이 물량을 하방으로 떨어뜨리고 빠졌다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도 매물대를 한번 소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차트를 한번 봤을 때, 요런 반등 구간을 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겠죠. 여기도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은 무상증자와 그 다음에 로봇 이슈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왔던 부분인데 아마도 여기에서 많이 물렸던 분들이 요쯤에서 많은 물량을 정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적정주가가 이쯤이면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딱요 상황이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듯이 뭐 최대주주 이런 애들이 들어오는 가격대까지 한번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 LS 일렉트릭의 이제 들어오는 유상증자 금액이 딱요 가격대거든요. 여기 5,300원 요 구간대예요. 요 구간대이기 때문에 아마 조정주고 요쯤에서 잡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요거를 갖다가 사는 것도 좋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꼭이 종목을 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자 종목과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깔려있는 선별적인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안정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거니까요. 이렇게 제가 간간이 전달드리는 좋은 주식 매수하는 방법과 선별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컨텐츠, 주 컨텐츠인 세력지도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혹시나 보유한 거 아닌가 확인 한번 해보시고 빠르게 탈출하셔야 여러분들 가정에 대한 꿈을 지키실 수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꿈들, 희망, 여러분들이 잃는 게 아니라 얻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있는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선물 실전방 지금 2주 만에 들어오신 분이 3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났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어떠한 수익 이어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별, 이름, 나이 이런 거 절대 적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자만 보내드리고 끝내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